이 가치론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이 가치하고 가격이 있죠. 예, 요거를 이제 구분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가격이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매수자 있죠. 예, 거래에 의해서 실제로 지불된 금액을 우리가 가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실거래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오늘 오전에 거래해서 이미 이 가격을 지불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지불된 것이기 때문에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과거의 값이라고 그러고요. 주어진 시점에서 가격은 하나만 성립을 해요. 이렇게. 근데 요 물건의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 현재 값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한번 출제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가격은 현재의 값, 가치는 미래의 값. 이렇게 해서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주어진 시점에서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어요. 평가 목적에 따라. 자, 같은 물건인데 얘를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면은 과세 가치가 성립할 수 있고요. 보험의 대상으로 적용하면은 보험 가치가, 투자 대상으로 적용하면은 무슨 가치? 투자 가치. 이렇게 평가 목적에 따라 가치는 여러 개가 성립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바꿔서 한번 인용한 적도 있으니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글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으시면 돼요.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은 재화의 가치가 사용 가치와 무슨 가치? 교환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화가 시장에서의 뭐를 갖기 위해서, 교환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무슨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있어야 돼요. 사용 가치가 없는 재화는 이 교환 가치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나라는 겨울이라는 계절이 있기 때문에 뭐 오리털 파카 이런 것들이 판매가 잘 되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서 팔라고 그러면 안 팔릴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걔들은 그 부분에 대한 사용 가치를 못 느끼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효용이 있죠. 그 가치가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이 된게 뭐겠어요?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에 기초 있는 게 뭐다?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상승하면 뭐도? 가격도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은 괴리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걸 우리가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가격은 가치에 회귀하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더라. 뭐 이렇게 이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에 보시게 되면요, 가격과 가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4번에 보면은 가치는 가격의 화폐적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격이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3번에 보면 가격은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현재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그 3번에 나온 것처럼요, 그 4번 지문에 보시면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기 때문에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3번 지문에 보면 부동산과 같은 내구재는 가치를 어떤 재화가 다른 재화를 교환의 대상으로 지배하는 힘이라고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해놨죠. 그거는 내구재가 아니라요, 비내구재.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한 거예요. 재화의 가치는 그래서 사용 가치와 무슨 가치가 있다, 교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시험에서 인용될 소지는 없다고 봐야죠. 그 지문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내구재에 대한 가치 개념은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거 우리가 수업할 때 가치와 가격 이론할 때 제가 두 사람의 학자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거를 구별을 했었어요. 아담 스미스의 논리가 따로 있고 어빙 피쉬의 논리가 따로 있다고. 근데 여기서는 왜 그거를 특별히 강조하지 않냐면 거기까지는 시험에는 인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냅두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답으로 이제 언급이 돼 있어서 얘기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4번에 부동산 가격의 특징이라고 있어요. 혹시 뭐 부동산 가격의 특징 중에서 뭐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가격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부동산 가격은요,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영속성 때문에. 영속성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토지는 닳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하고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김총각은 본인이 얘기하고 본인이 놀라는 것 같아. 참.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은요, 소유권 및 기타 권리익의 대가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 이 얘기는 하나의 물건에 둘 이상의 권리익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걔를 세를 주게 되면 전세권 설정이 될 수 있고, 걔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틀리게 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이게 둘 이상의 권리익이 설정이 될 수 없다 그러면 틀리다. 예,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부동산 가격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가격은요, 수요가 전무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하로는 가격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4번에서는요, 그 1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은 교환의 대가인 가격 외에 용익의 대가인 임료가 중요한데 영속성에 근거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과 임대료로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은 물리적 실체가 아닌 부동산에 결부된 각종 권리와 이익의 가격이고,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권리가 병존할 때는 각각의 가격이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거죠. 그래서 2번에 가면 가격 다원론에 의할 때 시장 가치로 평가함이 원칙인데, 여러 개의 가격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부동성이 아니라 용도의 다양성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연 상태의 토지로 있을 때 가치하고요, 걔를 농지로 개량했을 때 가치가 또 틀려지죠. 그걸 우리가 택지로 또 전용하게 되면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자, 뭐 또 하나 알아두시면 되냐면, 가치이론에서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가치 형성 요인 있죠. 그죠? 네. 근래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게 이게 나온 거예요. 예전에는 얘가 나왔는데, 얘가 한 두 번 나왔는데, 근래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자, 먼저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건요, 재화가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구비돼야 될 조건이 있는데, 가치 발생 요인이 몇 가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때요,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온 거는 일단 위에 거 요거 세 가지 있죠. 얘는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셋 중에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 다. 근데 한 가지만 있어도 충족이 된다고 해서 틀리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결국은 뭐 얘기하냐면 수요와 공급을 얘기해요. 얘네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겠어요? 경제적 가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재화의 가치라는 건요,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가치 형성 요인은 뭐 얘기하겠어요?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것. 예. 얘는 부동산의 어디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과 지역 요인과 무슨 요인?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된 걸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시험에 인용이 된 거예요. 답으로도 한번 나왔고, 올바른 거 고르라고 그랬을 때. 그리고
가치 발생 요인하고 가치 형성 요인의 제목이 달라지면은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 6번 문제 가보시게 되면요. 가치 발생 요인 및 형성 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거.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가치는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의 세 가지 발생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가치가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놨죠. 근데 4번 지문에 가면 가치 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했을 때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을 개별화 구체화시키는 요인은 지역 요인이 아니라 개별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는데 얘를 출제할 때 어디서 냈냐면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 있죠. 용어에 가면은 가치 형성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없는데 얘는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답으로 준 거예요. 올바른 거 골라라. 용어에 설명해서. 그러니까 그 정도는 구별이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두실 게 뭐 알아두시면 되냐면 부동산 가치제 원칙이라고 있죠. 네? 가치제 원칙. 자, 이 가치제 원칙이 총 몇 개가 있어요? 가치제 원칙이. 네? 자, 일단 10개 넘는다 안 넘는다? 응? 넘지 않냐고? 하, 그래. 아니 이거 저 2000년은 왜 자꾸 자리를 거기 앉아? 그 여기 거기 앉으라니까. 어?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 김총국 옆에 앉아. 옆에 앉아갖고 너무 멀잖아. 내가 어떻게 응징할 수가 없잖아, 그지? 어? 그렇다고 학창시절처럼 여기서 뭘 던질 수도 없잖아, 그지? 어? 참 정말. 자, 이 가치제 원칙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요. 가장 일단 중심이 되는 게 얘예요. 아, 20회 이후로 이쪽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요. 대다수의 답을 다 얘를 기준으로 준 거예요. 균형의 원칙을. 그래서 균형의 원칙은 우리가 내부적 측면의 원칙이고요. 얘를 통해서 뭐를 판단하는 거예요. 기능적 감가. 여기서 이 균형이라는 게 밸런스를 얘기를 해요.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뭐를 적용하는 거예요? 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근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전원주택의 천장이 너무 높게 설계가 됐기 때문에 냉난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는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성 요소 안에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겠죠. 그럴 때 뭐를 반영한다? 기능적 감가를. 그 다음에 이제 얘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애가 누구냐면 적합의 원칙이에요.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은 외부적 측면의 원칙이고요. 얘가 무슨 감가를 반영할 때? 경제적 감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한번 또 나왔던 게 뭐냐면 균형의 원칙을 통해서 원가 방식에서 감가를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를 적용한다면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합의 원칙의 사고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주택은 무슨 지역에? 주거지역에. 상가는? 상업지역에. 공장은? 공업지역에 입지를 해야지 적합하다라는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주거지역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서민 주거지역에 고급 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겠죠. 그러면 고급 주택이니까는 내부적인 요소는 밸런스가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얘가 적정한 가치를 갖지 못하겠죠. 그럴 때 적용하는 게 무슨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이제 이게 한번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하시고 그다음에 변동의 원칙 아시죠? 변동의 원칙은 뭐를 판단하는데? 기준 시점에 근거가 되는 것이 변동의 원칙.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라고 있죠. 얘는 선방식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선방식을 통해서 부동산 가치를 추계할 때는요. 반드시 둘 이상의 무슨 부동산과 사례 부동산과 비교를 통해서 가치를 도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3가지 원칙 중에서 일단은 얘네가 기준이에요. 얘네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최근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균형하고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번에 가시게 되면요. 자, 평가의 원리라 할 수 있는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면 감정평가 시 기준 시점 및 시점 수행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 지역의 환경에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주거지역이면 서민주택이 들어가야지 고급주택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건부지와 건물에 부적합해서 비롯되는 기능적 감가의 판단 근거가 되는 원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균형의 원칙이죠.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뭐만 바꿔주는 거예요? 제목만 바꿔주는 거예요. 제목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10번에도 가보시게 되면요. 아, 1번에 보면 부동산이 주변의 토지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높은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것은 균형의 원칙이 아니라 적합의 원칙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가면 부동산이 최대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원리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균형의 원칙을 얘기해요. 그래서 걔는 경제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그 생산 요소의 결합 비율이라는 게 뭐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대지가 200평인데요. 건물의 연면적이 180평이에요. 그러면 여유 공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에 비해서 과대개량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옛날에 지어진 오래된 건물들은 주차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그냥 건물에 대한 연면적으로만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요즘 짓는 건물들은 뭐를 확보를 해야 돼요?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걔를 만약에 주차 공간이 확보가 안 돼 있으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거기 입점하는 사람들은 차가 있으면 그 건물에다 차를 못 대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 학원 건물도 지하 주차장이 있나요? 여기도 있긴 있어도 이게 아마 이 공간별로 해서 뭐 한 대나 두 대 정도 아마 주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학원과 같이 그렇죠? 여러 대의 차를 만약에 온다 그러면 파킹할 수가 없죠. 그러면 주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주차비를 내거나 아니면 길에다 내게 되면은 또 스티커도 이제 발부받을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11번에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거기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도요 일반 재와 마찬가지로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 상호 인과관계의 변동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이다. 거기 보면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있죠. 자, 조금 아까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 얘기했잖아요.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일반적 요인이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요인들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계속 변하죠. 그러면 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시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거기 예를 들어서 임대 부동산이 있는데 임대 부동산의 주요 고객이 되는 주변에 있는 대학이 폐교됐거나 거기 있던 공장이 폐쇄되면은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원래 걔네가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가치 차이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같은 부동산이라도 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준 시점에 따라. 그렇죠? 그거를 판단하는 게 변동의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다음에 3번에 가면요. 부동산 가격은 대체성 있는 다른 재화 및 부동산과의 상호 작용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게 대체 원칙이라고 돼 있죠. 11번 문제 이제 3번에 보시면 그러니까 대체 원칙은 이거예요. 우리 집의 가치가 얼마냐는 것은 우리 옆집이 얼마에 팔렸느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원칙이다? 그게 대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그 부동산과 대체 관계에 있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받아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의 가치는 우리 옆집이 5억에 매매가 됐으면 우리 집도 얼마는 받아야 돼요? 5억은 받아야 돼요.
또 우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5억 이상은 안 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체 원칙. 그래서 선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무슨 원칙이다? 대체 원칙이에요. 그래서 5번에 가면 부지와 건물 등 구성요소 간의 적응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적합의 원칙이 아니라 무슨 원칙? 그는 균형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대로 대지 면적에 비해서 건물의 연면적이 너무 넓게 들어가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무슨 원칙이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옆 페이지 가면은 14번에요. 부동산의 초과 설비와 과소 설비를 판정하는데 직접 적용되는 가계 원칙이 바로 뭐겠어요? 그게 균형의 원칙이에요. 그게 이런 거예요. 요즘 왜 20평형도 방 3개에 화장실이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근데 옛날에 지었던 거는 방 3개에 화장실이 몇 개? 하나. 그러면 얘는 과소 개량된 거예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하나 부족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방을 하나 줄이고 화장실을 하나 늘리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과대 개량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럴 때 감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요. 기출 문제에 나와 있는데요. 예, 그래서 15번에 보시면 3번에 수요와 공급의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한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죠. 단기적으로 괴리된다 이런 얘기고요. 옆에 17번에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개량한 전원주택이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게 균형의 원칙이 있죠.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시설 입점부지 선택을 위해 후보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한다고 해놨죠. 그러면 그게 조금 아까 이 논리인 거예요. 상가는 무슨 지역에? 상업지역에. 이게 표준적 이용이에요. 무슨 이용? 표준적 이용. 그러면 개별 부동산이 들어갈 때는 개별 부동산의 성격과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합한지 여부를.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게 무슨 원칙이다? 적합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출제자는 적합의 원칙의 표현이 약간은 분명하게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문으로 그게 균형의 원칙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지문이 균형의 원칙이 들어오는 건 1번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보고 1번을 찍어 선택을 하라고 유도한 거예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여기는 이제 가치 이론에 대한 거를 정리하신 경우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무슨 분석이 있어요? 개별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선행 분석이 무슨 분석? 얘가 지역 분석. 얘가 전체적인 분석이자 거시적인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역의 무슨 이용을 토대로?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뭐를 판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이 있죠. 대상 지역이 뭐 있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네? 아, 시험 지문에도 나온 거예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뭐? 요 중에 근래 여러분 시험에 등장한 게 얘라고요. 인근 지역. 인근 지역은 뭐를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은 인근 지역은요, 대상 부동산이 존재하고요,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얘를 공유하는 거예요. 뭐를? 지역 요인을.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뭐를 수집하면요, 사례를 수집하면은 이 지역 요인 비교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는 얘기는
거기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마트 이용하고요. 애들 같은 학교 보내고 같은 지하철 노선을 이용하고 비가 올 때 같이 우산 쓰고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환경이 같기 때문에 격차가 거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 항상 이 사례는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사례라고 줘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작년에 나온 거예요. 이 지역 요인인데 개별 요인을 공유한다고 해서 틀리게 준 거라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칠판에 쓴 요 표현 있죠? 이 용어가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있다고요. 용어에. 그거를 가지고 출제자들은 지문으로 발췌하는 거예요. 지문으로. 에?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문 안에 인근 지역하고 유사 지역을 제목만 바꿔서 한번 지문으로 또 활용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역 분석에 관한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후행 분석이 그게 무슨 분석이에요? 개별 분석. 얘는 부분 분석이자 미시적인 분석이고요. 개별 부동산의 무슨 이용을 토대로, 최이효 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이걸 바꿔주거나 이 안에서 이거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틀림없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2번에 가시면요.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거기 보시면은 그 1번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리적으로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틀린 거죠. 근데 요즘은 출제자들이 표현을 써줄 때 여기 지리적으로 인접 여부는 감정평가 규칙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무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지문 같은 경우는요. 인근 지역 내에 소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때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겠죠. 근데 이제 무슨 분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 분석 자체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시험상에서 이렇게 인용은 잘 안 되고요. 만약에 지역 분석이 얘는 무슨 이용을 판정해요? 표준적 이용이죠. 근데 지역 분석이라는 게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보지는 않는데요. 최이효 이용에 뭐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판정 기준을. 그러니까 최이효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이드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대상 부동산인데요. 지금 여기 우리 이 여기 있잖아요. 지하철역. 요 주변 건물들이 다 뭐로 돼 있어요? 얘가 만약에 대상 부동산이면요. 얘에 대한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 평가사는 얘가 속해 있는 지역이 어떤 용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역인지를 판정을 해야 돼요. 그 여기 주변 건물이 대부분 상가 아니면 오피스로 돼 있죠. 그럼 평가사는 이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봤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의 최이효 이용은 무슨 용도를? 상업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판정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그게 지역 분석의 논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이효 이용을 판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제공해 주는 게 지역 분석이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주면은 그거는 조금 꼬아서 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실전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외부 모의고사를 봤었을 때 네, 그런 내용이다라고 예,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옆에 3번에 가시면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보면요. 이번에 유사 지역을 보게 되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구하면은 지역 요인의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유사 지역에서 구하면은 지역 요인 비교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주거지의 동의수권은 도심의 통근 범위 기준인데 그 범위는 축소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지역적인 선호도에 따라. 그런 정도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뒤로 넘어서 한 6번 정도 보시면요. 용도별 동의수권 파악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주거지는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고 기준이고요. 상업지는 뭐를 기준으로? 배후지. 배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상권. 그렇죠? 고도 상업지역에 관한 부분은요. 배후지가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대문 시장 있죠? 남대문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상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전국적인 범위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지문에 가면 후보지하고 이행지의 동일수급권의 범위 있죠. 일반적으로 전환 후를 기준으로 하죠. 근데 성숙도가 낮으면 전을 기준으로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에서는 그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자, 7번 문제 가보시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감정 평가액을 구할 때는요.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인근 지역에 뭐를 먼저 파악하래요. 가격 수준을. 그래서 선행 지역 분석을 통해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고요. 그다음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구체화하는 것은 우리가 개별 분석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가면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의 현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하는 거고요.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것이다. 근데 3번에 보면 지역 분석의 대상이 인근 지역은 경계가 물리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없다라고 해놨잖아요. 명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과 강남으로 나눠지잖아요. 철길을 사이에 두고도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질 수 있잖아요. 산 넘어 이쪽하고 그죠? 주거 환경이 확 달라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표준적인 이용을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었을 때 여기는 전반적인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상가, 이 상업지구가 있고 둘러싸고 또 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은 이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용도 있죠. 표준 지역이 주거 지역이니까 길 건너의 주거 지역까지는 같은 인근 지역으로 볼 수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같은 동에 있으면은 인근 지역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같은 동에 있으면,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기 동네 있죠. 이 동네가 다 상가로만 돼 있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는 이 부동산들이 다 주택으로만 돼 있는 건 아니죠. 그게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같은 동에 소재하고 있으면 인근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인근적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좁은 범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나 그렇게까지 나오면 틀리란 얘기죠. 상식적으로 보면 같은 동에 있으면 인근 지역 같잖아요. 그렇지는 않다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개의 동을 보시면 인구도 많고 이 안에 용도를 보면 주택도 있고 상가도 있고 심할 때는 공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저 한쪽 끝에는 농사 짓는 땅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같은 인근 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게 구별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요. 문제 9번에 인근 지역의 지역 사이클이라고 해놨죠. 예. 그게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제목을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사이클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성장기라는 게 있고요. 성숙기가 있고요. 쇠퇴기가 있고요. 천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악화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얘네가 중요 단계예요. 세 가지가. 왜 그러냐면 쇠퇴기에서 얘를 고려해요. 뭐를? 재개발을. 그러면 여기서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뒤에 단계는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부동산 지가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여기 지가가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요가 계속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단계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 상승폭이 이제 높아지는 그런 단계고요.
여기는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역 기능이 어떻게 돼요? 다 갖춰진 때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로 갈 필요가 없어요. 병원도 다 들어와 있고 백화점도 있고 다 있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쇠퇴기가 되면 지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수요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단계가 2단계예요. 그래서 가치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외부로부터 교체되는 인구가 들어오는 이제 여과가 시장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제목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요. 1번에 성장기에는 지가 상승이 비교적 활발하고요. 오래된 건축물이 재개발되는 등 지역의 형태가 이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이게 성장기고요. 성장기가 통상은 몇 년 보겠어요? 성장기가 한 10년에서 15년 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 인근에는 뭐 새로 조성된 도시가 있다 그러면 아직 10년이 안 됐으면 여전히 성장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전히. 그래서 이번에 가면 이제 성숙기라고 돼 있죠. 지가가 비교적 안정이 되고요. 신축 부동산의 거래가 부동산 시장의 중심을 이룬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신축 부동산 거래가 중심을 이룬 건 성장기고요. 성숙기가 들어가면요. 이 지역이 조성된 지가 한 20에서 25년 정도 된 단계가 성숙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중고 부동산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그죠? 예. 참고로 강남 같은 경우도요. 그 오래된 이 아파트들 무지장이 많아요. 걔네가 그래서 재건축 사업이 이제 많이 활발하게 되는데 그중에 가게 되면 2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무지장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 그 주거 지역을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보진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실전에 가면요. 문제는 상당히 간단하게 줘요. 뒤로 넘어가셔서 386페이지 기출문제 보시면요. 11번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아까 우리가 선행 분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4번에 보시면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랬으니까 걔가 답일 거 아니에요. 근데 12번 가면은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는 게 틀렸겠죠. 가격 수준을 산정하는데. 그러니까 간평이라고 해서 다 어렵게 주냐면 그렇진 않아요. 간단간단하게 준다고요. 이론으로 나오는 거는. 네? 복잡한 난이도는 뭐로? 계산 문제로.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방식이 있어요. 아, 감정평가 방식에서요. 일단 원가 방식 있죠.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라고 그랬고요.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물론 특히 이거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작년 시험에도 나온 거예요. 작년 시험에도. 자, 그랬을 때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다? 원가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적산법이에요. 여기서 구하는 게 적산가액이고요. 여기서 구하는 게 적산임료예요. 그렇죠? 이거 왜 써드리냐면요. 이것만 바꿔요. 이것도. 쭉 가다가 원가법은 쭉 가다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교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대료를 구하는 게 임대사례 비교법. 여기서 구하는 게 비준가액. 이게 비준임료. 이것도 가로놓기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뭐냐.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도 들어가냐면요. 얘도 들어가요. 예, 비교 방식 안에 뭐도 들어간다. 공시가 기준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요. 그게 수익 환원법.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 수익 분석법. 이래놓고 얘도 가로놓기로 출제한 거예요. 무슨 방식이냐고. 수익, 예,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하는 게 수익가액. 여기서 구하는 게 수익임료.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도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표현을 많이 해주냐면, 여기서 적산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조달 원가에 뭐를 해서, 감가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이걸 가로놓기로 한번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감정평가 규칙상의 용어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활용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적산임료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기초가액에다가 뭐를 곱하고, 기대율을 곱하고, 뭐를, 예, 필요 재경비를 가산해서 구해요. 이거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를 또 출제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문장으로 얘기할 때는 얘 플러스해 주는 거지, 공지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대상 물건의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사례를 구해서 걔네를 토대로 사정 보정과 시점 수정,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요거를 거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때 이렇게 가로놓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얘도 똑같아요. 근데 단 얘는 가액을 구하는 거고 얘는 뭐를? 임료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이제 장래 발생할, 예를 들어서 그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또는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수익 환원법이에요. 이게 여기 들어갈 게 뭐냐? 이렇게도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 자체는 그냥 규칙에 정해놓은 거라고요. 용어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내는 거는 이제 요걸 내주는 거예요. 이론으로 나올 때. 그래서 그런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문제 2번에 보시면요.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원가 방식을 보면 비용성의 원리죠.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뭐예요? 적산법. 수익 방식에서 임료 구하는 거는 뭐겠어요? 수익 분석법이잖아요. 비교 방식은 이제 시장성의 원리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도 문제를 내주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그다음에 그 3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거기 원가법 가로 열고 복성식 평가법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지우시면 돼요. 복성식 평가법은 그 자꾸 쓰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 보면 얘가 원가법이었잖아요. 예, 원가법에 원래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복성식 평가법이었다고요. 그게 이걸로 바뀐 거예요. 뭐로? 원가법으로.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이 표현이 없어요.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제 예전에 나왔던 감정평가 교과서들 있죠. 거기 가면 이제 복성식 평가법으로 된 애들도 있다고요. 오래전에 나온 애들은. 근데 걔네들이 잘 수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책이 막 팔려나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복성식 평가법으로 또 같이 인식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원가법 하나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동산 가치 있죠. 부동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에게 현재 가치란 얘기죠. 거기에 가장 부합되는 건 수익 방식이에요. 예, 왜냐하면 얘네 둘은 자료가 과거에 기초하는 거예요. 얘만 자료가 미래에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차이가 있다고 생각. 왜냐하면 제조달 원가에다가 이게 감가 수정한다고 돼 있죠. 감가 수정이라는 게뭐 하는 작업이에요? 감가 수정이라는 게. 감가 수정이라는 게 감가에 구하는 거예요. 감가에. 그죠?
근데 여기서 구하는 감가액은요. 자, 우리 학원 건물을 보면 신축이에요, 중고예요? 중고잖아요. 근데 얘가 20년 전에 건축이 됐을 때 그 당시에 건축비용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기준 시점에서 얘를 다시 짓는다고 가정해요. 신축을 한 다음에 우리 학원 건물은 이미 감가가 발생했잖아요. 언제부터? 예전에 신축 이후로부터 과거에 발생한 감가액이잖아요. 그거를 공제해서 이 건물의 지금 중고 가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 방식에서도 제목이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거래 사례라는 얘기는 이미 거래된 애잖아요. 과거에 거래된 사례의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 가치를 도출하는 거기 때문에 얘네는 자료가 다 과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수익 방식에서 구하는 이 수익은 미래라고 해요. 미래. 장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죠? 예, 그래서 거기 3번 문제 5번에 가면 수익환원법은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 유용하고요. 장래 순수익의 현재 가치를 구하기 때문에 얘가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다, 이론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 넘어가시면 원가법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원가법은 일단 무슨 가치 구할 때 쓴다고 그랬어요? 원가법은. 원가법은 건물 가치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건물 가치.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적어드렸잖아요. 건물 가치. 일단. 자, 그러면 원가 방식에서요. 원가 방식에서 가격을 구하는 게 무슨 법이에요? 원가법인데 얘는 이 적산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제주달 원가에서 뭐를 공제를 해야 돼요? 네, 그 감가 수용을 하는 게 감가 누계액을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감가액을. 그러면 얘는 1번에서 2를 빼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얘가 만약에 의이라고 그러면 순서에 입각해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겠어요? 제주달 원가가 나와요. 그러면 제주달 원가라는 것은요. 우리가 신축 시점, 준공 시점, 기준 시점 세 가지가 있죠. 네, 세 가지 중에 뭐 쓸 수 있어요? 이 현재 대상 건물에 신축 원가 있죠. 그게 제주달 원가인데 신축 준공 기준이 있으면 셋 중에 뭐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감정평가로 들어가면 무조건 기준 시점인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신축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규 비용이면 틀리는 거예요. 항상 시점은 뭐 기준 시점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제주달 원가의 구성을 볼 때는요. 얘가 자가 건설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도구 건설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무슨 건설만 기준한다고 했어요? 항상 얘만 기준하는 거예요. 뭐 도급만. 그럼 왜 도급만 기준하냐면요. 얘는 이 건물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 있죠. 네. 건축비가 여기서 10억이 들어갔으면 이 10억에서 뭐를 공제하고요. 감가를 공제해서 이 건물의 가치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10억 들여서 지은 이 건물이 시장에서는 거래될 때 한 15억에 거래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를 준 걸 가정하면, 도급 준 걸 가정하게 되면 개발업자는 이 건축비에다가 자기의 모두 반영하겠어요. 이윤도. 그래서 이윤 한 2억 집어넣으면은 얘 12억이고 15억이니까 갭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급 준 걸 기준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급을 준 걸 기준한다는 얘기는 제주달 원가를 산정할 때는 개발업자의 이윤은 포함해야 안 해요? 개발업자의 이윤을 반영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92페이지 가시면 거기 문제 6번 있죠? 거기 계산 문제 있죠? 자, 평방미터당 제주달 원가 구하죠? 거기 보면은 비용을 보면은 직접공사비 있고 간접공사비 나오죠? 그게 2억 4천이죠. 근데 그 밑에 가면 개발업자의 이윤이 들어가 있죠. 그 개발업자의 이윤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사비를 3억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게 안 들어간다면 틀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일단 면적이 대지 면적이 있고 연면적이 있죠. 그럼 우리는 무슨 면적을 기준해야 돼요? 에? 대지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왜냐하면 원가법이 건물 가치 구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필요가 없다고요. 무슨 면적만? 연면적만. 그러면 이런 거예요. 걔가 이제 공사비가 얼마냐면 3억이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건축 기준수가 100이죠. 근데 기준점 현재는 얼마라는 거예요? 130. 그러면 30% 물가가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1.3을 곱하면 돼요. 3억 곱하기.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3억 9천 나온다고요. 이거를 거기 있는 연면적이 1250이죠. 1250으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조원가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죠. 그죠? 이게 두 번 나왔어요. 20회 때 한 번 나오고 25회 때 한 번 나왔어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 예. 자, 그래서 앞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문제 5번에 가보시게 되면요. 원가법에서 제주도 원가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을 때요. 거기 5번 지문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가건설의 경우 도급건설한 경우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는 제주도 원가 산정 시 부대비용을 반드시 고려하라는 게 아니라 개발업체의 이윤을 반영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거를 예전에 요즘은 개발업체 이윤이라고 얘기하고요. 예전에는 수급인의 이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수급인의 이윤이라고 요 지문이 나온 거는 15회 때 2004년도니까 꽤 오래된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래 나온 이 문제 보게 되면 아까 계산 문제 있잖아요. 계산 문제 보면은 거기 개발업체 이윤이라고 표현되었잖아요. 박스 안에. 그러니까 표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제주도 원가에 대한 관계는 이런 정도 일단 알아두시고요. 예,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7번에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이라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 거기서는 요거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되는 게요. 우리가 감가수정 들어갈 때 보면요.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이 있고요. 기업회계상의 감가상각이 있어요. 얘는 제주달 원가를 기준으로 하고요. 얘는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 감가액을 공제해서요. 적절한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얘는 여기서 감가액을 구해서 얘는 장부 가치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요건 이제 물어볼 수 있고요. 여기는 관찰 감가법을 인정해요. 근데 여기는 관찰 감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 장부상의 가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업 회계상에서는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3억짜리고요. 통상 이제 철근 콘크리트의 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할 때 3억짜리 부동산을 이 회사에서 취득을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50년이 지나면 얘가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부상에서는 50년의 기간 안에 투자한 돈을 뭐 해야 돼요? 회수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는 그 회수를 정할 때 건물 같은 상각 자산의 상각률은요. n분의 1로 계산해요. 50분의 1이면은 0.02가 나와요. 그러면 몇 프로란 얘기예요? 2%란 얘기예요. 그럼 3억에 2%란 얘기는 600이란 얘기죠. 그럼 얘는 장부상에서 매년 얼마씩 600만 원씩 그냥 공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이렇게 직선적으로 감소한다는 가정이에요. 가치가. 근데 현실적으로는 건물의 가치가 이렇게 균등하게 상각될 리는 없어요. 초기는 감가가 적고요. 시간이 가면서 감가가 커진다고요. 그죠? 이거를 이 안에서는 반영할 수가 없으니까 시장 가치를 구하는 감가 중에서는 이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관찰 감가를. 우리가 그래서 그때 경과년수 얘기했잖아요. 경과년수가 보면 실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유효 경과년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이를 물어보죠. 몇 살이냐 올해. 그랬더니 25살이래요. 그 얘기는
태어나서 몇 년 경과한 거예요? 25년. 그랬더니 주변의 반응이 틀린 거예요. 25? 야, 나는 40으로 봤어. 아니야, 나는 10대 후반으로 봤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50년짜리 부동산인데 실제 경과한 거는 25년인데 관리 상태가 양호하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이 양호한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잔존 가치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평가사가 직접 가서 봐서 이걸 조정하라는 얘기고, 여기는 장부상에서 구분하니까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관찰 감가라는 건 평가사가 직접 가서 관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이었어요, 주관적이었어요? 그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관찰 감가에서는 틀리게 주는 지문이 보편적으로 그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7번 가보시면요, 거기 감가상각과 감가수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거 물어봤죠. 1번에 보시면 감가상각은 관찰감가법을 인정하는 데 반해서, 감가수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번에 가면은 감가수정은 건물의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지만 감가상각은 재생산, 재조원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겠죠. 그거 두 개가 가장 잘 쓰는 표현이에요. 요거 두 개 정도 구별하라 이거예요. 그죠? 예. 물론 답은 4번을 준 거죠. 감가수정은 경제적 감가,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 아니라 물리적 감가를 반영한다. 예, 그런 정도.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감가수정 방법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뒤에 거 하시죠.